자, 한자익히기. 다음은 잔배입니다. 그래. 뭐, 술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거 담는 잔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배인데, 강의를 들으니까 앞에 나무목이 있고, 이제 뒤에 여기 안일 불자가 있는데, 안일 불자가 리을이 탈락되면서 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 배로 되고, 뭐, 옛날에 나무로 만든 잔이라 하여, 그래서 이제 잔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속자로 요렇게도 쓴다 합니다. 잔배.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요래 쓰면 되겠습니다. 잔배. 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뭐, 독약이 든 잔. 그래서 이제 독배. 그래, 독배를 마시다 해서 독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슬고자 써서 이제 고배를 마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비유적으로 좀 쓰이겠습니다. 슬아리는 경험을 할때 그래, 고배를 마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것은 이제 금배하다 할때 그래, 맑은 자 쓰겠습니다. 그래, 금배, 금배하다. 또는 이제 축배를 들다 할 때, 그래, 이제, 그래, 이거 빌축인데 축하할 축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할 때 드는 잔에, 그래, 축배를 들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옛날에 형제지간일 때는 뭐, 한 잔의 물이라도 나누어 마시고, 하나의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으라 할 때, 그때도 이제, 그래, 요런 뭐, 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일립지수라도, 한 잔의 물이라도 필분 이음하라. 반드시 나누어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이제, 형제지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읽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은 있고 모방이 있으면 소리가 방으로 날 테고, 그래서 말로 물어서 찾는 데서 찾을 방. 자, 찾을 방. 자, 그러고 이것은 이제 손의 형태 되겠습니다. 뭐 손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알수 없는 형태. 그래서 이것은 절배, 절하다 할때 절배, 뭐 세배하다 뭐할때 예배 드리다 할때 절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은 이제 흑토가 있어서 그 북돋을배, 뭐 재배하다, 뭐 배양하다 할때 북돋을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북육북인데 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신체 기관을 나타내는 육다리를 있어서 사람의 등이라 하여 등배. 그래서 배후의 인물 할때 등배.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차들방, 이것은 절배, 이것은 북돋을배, 이것은 등배. 자, 잘했습니다.